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 홍은동이고 명지 전문대학교 맞은편에 네네. 이제 빌라를 하나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애 최초로 이제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네, 네네.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조금 바라보고 제가 사실은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서대문구 명지대 건너편에 있는 빌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매수해도 될지에 대한 상담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빌라를 맨날 저한테 빌라쟁이라고 하는데, 생애 최초에 네네. 빌라를 사는 건 반대. 반대예요. 예. 근데 요새 이제 저는요, 소규모 재건축을 예. 아, 예, 재건축 좀 바라보고 하더라도 있는 것 지금 생애 최초에 사가지고 재건축 지금 시작하면 20년 후에 입주할지 15년 후에 입주할지 모르는데 같아요. 네네네. 그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아파트 내 주거 하면서 확실하게 벌고 나 먼저 살면서 여유자금 생길 때 그때 네네. 가가지고 또 해도 돼요. 제가 거기를 실입주를 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직장도 바로 근처라서. 아, 그래요? 예. 예, 그래도 그래서 저는. 거기 예, 실거주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거기가 조금 최근에 이제 조합원을 이제 11월 달에 설립을 하려고 이제 거의 얘기가 다된 상태라고 이제 사실 듣긴 들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자, 제가 조금 예. 저희 조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네. 함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자, 정비구역 지정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소규모 재건축이라서 앞에 다 생략하고 바로 이제 그 조합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네네. 잘 모릅니다. 제가 아, 잘 그럼. 모른다라는 건 한마디로 차 대표가 모르면은요, 네네. 네네.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 네.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한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제 2천. 자금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1억 2천 가지고 투자하고 들어가 직접 사시려고요. 예, 네네. 자금은 좀 적네요. 신용대출 네네. 받으시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서, 예.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그때 제가, 신혼부부 죄송한데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 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예. 부탁드릴게요. 여기 괜히 재건축 재개발 가지고 내 아파트 있고 한다면 무조건 환영 쌍수를 들어 제가 환영을 시키는데요. 지금 예. 반대하는 건 언제 될지 몰라요. 그거 했다가 만약에 그거 나가리 되면 되게 네네. 팔리지도 않고 되게 슬프거든요. 오랜 동안. 그리고 네네. 신부가 싫어해요. 아, 우리 네네. 우리 남자들은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좀 좋아하는 걸 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네네네. 차라리 여기 있죠. 네네. 고양시 있죠? 네네. 행신동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강매역 이런 데 가셔서, 네네. 네네. 전세 2년 살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 그럼 3개 창릉, 신도시를, 예. 교산, 네네. 대장, 여기 이 지역에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평생 오지 않을 기회가 왔어요. 결혼하고. 지금 네네. 현재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둘이 합산하면, 만약에. 제 연봉이 한6,300 정도 되고요. 합산해서요, 부부. 합산, 근데 상대방이 그거 프리랜서라 가지고 조금 일정하지가 잘 않아요. 됐어요, 그래서 잘 됐어. 예. 프리랜서는 결혼하면 8천만 원 연봉 이하면은 결혼 네네. 여기 당첨하면 90% 넘거든요. 네네. 예, 되기만 하면 한 2, 3억은 벌어요. 네네. 네네. 예, 프리랜서가 과표가 잘안 잡히거든요. 네네. 자, 결혼 안 하면 7천만 원, 결혼하면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연봉이. 네네.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벌면 또 잘라버리는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아, 네네. 아니, 선생님은 그냥 묻지 말고 제가 시키고 낸 대로 이따가 3년 있다 당첨되고 그때 네네. 옥수수 좋아하니까 옥수수 삶아와요. 알았죠? 아, 네, 에, 알겠습니다. 강매역, 행신역. 네네. 여기 가서서 전세 사시고 사시는 동안 생애 최초 계속 넣고요. 네네. 휴대폰에다가 청약 홈 있죠? 네. 예, 요거 앱 깔아놓고 계속 창릉 교산 여기 그 대장지구 네네. 분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유튜브나 말하면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네네. 신혼 청약, 신혼특공, 그다음에 생애 최초 특공 공략 방법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키는데 꼭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